사연이 뭐 배워요? 네, 오늘 나와 계신 곳이 마산의 진동이라는 곳입니다. 네. 지금 요즘 시기에 이 진동에서 국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미더덕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미더덕으로 만든 음식을 배워보실 텐데 그 음식 만드실 어머니를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네? 이 마을에서 미더덕 음식을 제일 잘하시는 어머니를 그냥 단문에서 찾으셔가지고 그분한테 이곳에서 미더덕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배우시면 됩니다. 아니 서울에서 박서방을 찾으라는 거지.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어떻게 찾으라고. 미더덕 잘하는 아줌마가 한 증명이에요? 맨날 뛰게만 되고 말이야. 이거는 무슨 일이야. 미더덕이다! 우와 많다 미더덕. 아버님 근데요 미더덕 요리 혹시 잘하는 집 있어요? 그 2층 집 가요. 2층 집. 위를 봐! 위를 봐! 위를 봐! 진짜 미더덕 까고 있네요. 미더덕을 까고 있습니다. 아 미더덕을 머리만 남겨두고 저렇게 까야 되는구나. 그 미더덕 되게 잘하는 집이 있다던데. 있어요. 방향을 어머니 한번 찍어주세요. 방향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이 마을에서 정말 미더덕 요리를 잘한다 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있지. 있어요? 어. 누구신데요? 세인미 할머니라고 점을 떼부른 날 이쪽 지역에 그 대대로 내려오는 네. 특별한 음식이 있거든. 누구 할머니? 세인미 할머니라고. 세인미 할머니요? 세인미 할머니라고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세인미 할머니. 세인미 할머니 잘 모르겠는데요. 세인미 할머니. 2층이라 하는데 2층. 2층이라. 세인미가 누굽니까? 손자, 우리 손자. 저 세인 할머니. 저 세인 할머니. 엄마도 여기 있다, 그래. 우리 까는 거로 이리 자른 게 아니고. 네. 이리 까야 돼, 이래. 근데 왜 미더덕이 다른 지역에도 나긴 나잖아요. 근데 80%나 여기서 난다는데. 물도 좋고, 그러니까 맛있지. 요 미더뿐 아니라 생선이고, 요 나는 거는 뭐든 다 맛있다. 브라칸토리만 해가지고. 이게 신기해져. 시장통에 팔 때는 요렇게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껍데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과일 까듯이 껍데기를 이렇게 닦아가 머리만 놔둔 거야 이게. 미더덕 니 닮았네. 동글동글 해가지고 예쁘장아 얘가. 저번주에는 어머니 저보고 양파를 닮았다고. 누가? 저번주에 아 양파 로테 가면 양파 닮았다고. 미더덕 올때 하면 미더덕 닮았다고. 그렇지 뭐. 잔잔하니까 이제 칼질이 문화잖아. 손이 잡혀서 네. 그렇게 이래 조물어가지고 이거 이제 아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리 많이 튀지 어머니?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저 그래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어, 막 이 흐르는 물에 약간만 살금만 한두 번 다 헹기가 그래 간간한 끝 맛을 해가지고 음식 요리를 해야 맛있지. 이 다른 생선이나 그런 거 맛이 급이면은 맛있는 물이 다 빠져갖고 맛이 없어. 아, 미더덕은 많이 씹지 마라. 향이 없어지삐. 아, 향이. 자 이제 미더덕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총총소리만 돼. 두부 맛을 칼질 질금질금. 이 정도 어머니? 더. 이 정도 어머니? 그 새등물네. 요거 그걸 그리 소리 넣고. 네. 어머니 처음에 시집 오니까 이거 찜을 많이 해 드셨어요 이 동네 분들이? 아 옛날 우리들은
이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행위관들 막 이제 삼대로 살았잖아. 네. 믿어도 이거 먹고 엮고 고동 좀 엮고 이래가지고 믿어도 찐국을 들깨가루 엮고 믿어도 찐국을 해 먹었거든. 이게 미더덕 찜이 아니고 미더덕 찜국이구나. 좀 걸쭉하게. 지금은 찜이라 하면은 고춧가루 빨갛게 넣고 이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고춧가루도 전하지 않고. 그래, 안 하고 학교네. 그때는 찜국을 끓여가지고 엄마 손님 오도 대접하고 정을 대부른 날 찜국, 뭉거리면 정을 대부름을 못 쉴 정도로 다 끓여 먹었어. 이 동네에서. 집집마다 다. 우리 동네뿐 아니라 다. 버섯, 당근, 그다음에 진짜 미더덕 맛있는 미더덕 넣고 여기 굴이네요 언니. 굴도 넣고. 그것도 가는데 소금을 해. 소금을 내서 이거 막 섞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언니. 그냥 같이 썰면 돼요. 어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니?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겠다. 네, 콩나물은 익었으니까. 응. 언니 이 정도 넣을까요? 다 열어. 다 넣을까요? 자, 콩나물은 물이 생기면 맛이 없고 나중에 따로 한다. 어머니 이 요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생각나는 분 있어요? 생각나지. 우리 친정 엄마도 생각나고 우리 할머니도 생각나고 우리 시가에서는 우리 시어머니도 생각나고. 아 있을 때 잘할 걸. 이쁘게 날라갔네. 조그만한 게 묵기는 또 엉차게 묵네. 응? 요새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남한 사람 좀 공격해라. 따신밥 한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요리는 마산 진동 고연마을의 오영자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음식입니다. 바로 미더덕찜인데요.
일단 드시죠. 아, 네. 엄청 고소해 보여요. 저 미더덕 찜이라서 빨간 줄 알았는데 안 빨개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요리를 하다 들었는데 멀리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하동에서 왔고, 네, 여자친구는 이제 진주에서 왔고요. 하동? 진주에서 네. 오셨어요? 네. 네. 하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데요? 한 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맛있어야 되는데. 전 처음에 미더덕찜이라고 해서 미더덕만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버섯도 들어가고 조개살도 들어가고 채소랑 새물이랑 섞여서 식감도 좋고 이제 고소한 들깨 향이 계속 나니까 계속 이제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들깨 들어간 거 들어간 미더덕찜은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진동의 고향마을에서는 대보름마다 이렇게 이 음식을 꼭 해먹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음식을 보면 추억이 생각난대요. 얼굴들, 많은 얼굴들. 같이 먹었던 할머니 얼굴, 그 다음에 뭐 시어머니 얼굴, 그 다 형제들 얼굴, 그 얼굴이 떠오른대요. 근데 이게 미더덕이 씹고 껍질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다 일일이 까신 거니까 이만 좋다면은 꼭꼭 씹어 드시면 되고요. 도저히 나는 이가 불편하다 싶으면 뱉어도 되고. 우리 작가님께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우리 촌촌촌을 본방 사수하고 계신데 작가님이 바로 전화가 오셨다고. 결혼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아 이런 프로에 나가가지고 한번 추억도 쌓고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신청했어요. 오! 결혼! 올해!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네, 이제 구정 세고 이제 제가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상견례 하자고 한번 얘기. 에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근데 다 인사는 드렸어요. 네, 인사는 몇 번 드시고. 집에 가가지고. 아, 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쁘잖아요. 콩까풀이 씌었어요. 서로 잘생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아, 결정적으로 예쁘니까 자꾸 만나죠. 솔직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리고 진짜 저밖에 모르고 좀 결혼 전에 다 착해. 결혼 전에 난 나쁜 놈이야 라고 보여주고 누가 온 남자 그러겠니? 아 그런가요? 뭐든지 시작이 무서운 거야. 불씨 작은 불씨 하나도 무섭게 보라. 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여보 미안해. 결혼하면 이것만큼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아침밥은 꼭 차려주고 싶어요. 결혼하면 출근할 때마다라도 좀 제 손으로 챙겨주고 싶어요. 배 먹는 거 안 굶기고 남들 사는 것만큼은 살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거는 진짜 이게 되게 힘든 말인데 그거 그 약속은 내가 꼭 지킨다고. 남들 사는 것만큼은 살게 해주겠다고. 들깨 미더덕찜처럼 고소하게 오래도록 입안에 가득 남는 그런 커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두 분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 확인하겠어요. 조금은 우습게 들리나 예주문이 니나 넌